신선생, 예. 뭐 이렇게 퍼지르고 앉아 있어요? 힘들어요. 뭐 해서 힘들어요?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드네. 내가 지금 요걸 좀 예. 캐왔단 말이야. 그런데 약초 지금 서울에 토마스라는 분이 저기 생약, 그이 사람 생식을 하신다네? 그래갖고 지금 비오기 전에 좀 뜯어야겠는데, 오늘은 신선생 같이 가자고. 못 가요. 왜? 뭐 힘들고 그냥 놀고 싶은데 탱자탱자. 그러니까 스님을 설득을 시키라니까, 왜안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. 이유가 없고 그냥 가만히 놀고 싶은데. 알았어요. 갈게요. 준비할게요. 장화 신고요. 예. 그 저기 소쿠리하고, 예, 응? 소쿠리하고 그 나타나 챙겨란 말이야. 응? 소리를 질러야지 말을 듣나? 알았어요. 싸게 갔다 와요. 준비 빨리 준비하라고. 빨리 준비하라고. 지금 왜 뺑뺑이 돌고 있어요? 얼른 가자니까. 아, 소쿠리 이거 가지러 왔네. 장갑 필요할게. 나? 난 장갑 필요 없어요. 손으로 하는데. 들어요? 예. 뽕잎을 좀 뜯어야 돼. 뽕잎도 드실란가, 이분이? 예, 다양한 약초도 있지 않습니까? 아, 이분 그거 생식으로 갈아 드신다 카더라, 녹즙을. 예. 좀 거친 거는 또 녹즙으로 갈아 넣어도 괜찮죠? 그래도 녹즙 갈기 힘들어. 깻잎도 좀 따요. 예. 이쪽에 깻잎. 아이고, 그걸 왜? 아,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되나? 응? 아이고. 나 이거 뽑아! 이거를 소리 다른 듣네. 사람들을 위해서 놔둬야지. 이것도 우설이네요, 우설. 녹즙은 해 드실 거라 아마 그것도. 응? 예. 살을 끓여 먹기도 하고요. 다양하게 있지, 드시도록. 예. 숙부쟁이라는 건데. 숙부쟁이도 좀 따야겠어. 보여요? 요거 요렇게 생긴 거? 숙부쟁이. 아, 이거 이게 좋은 거라 이거는. 숙부쟁이가. 내일이 비가 온다 하던데. 아이고, 말안 듣는 거지. 말안 듣는 신선생 일 시키는 게 사실은 더 힘든데. 그래도 교육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? 너무 모르면 안 되잖아. 다 무화가 지금 열리려고 지금. 이 주변에 풀을 한번 매야 돼. 이번에 많이 열리겠는데, 무화과가? 감기면 이런 거를 자르란 말이야. 어? 넓은 많아 이런 거한 번씩. 응? 할 거야 말 거야? 스님 못해요, 저는 이런 거야. 그러면 곱게 뭐 하려고. 예, 그냥 스님 따라다니면서 있잖아요. 옆에서 그냥 캐는 것만 도와주지요. 이런 거 약초를. 안할 거라 이런 거를. 예. 제거하는 거 제거 작업 같은 거안할 거야? 죽어야지 저승맛을 본다 카던데. 이분이 이거를 무술을 갈아먹으면 좋긴 한데, 여기는 약초가 자라는 밭으로 이렇게.
약초가 자라도록 이렇게 이번에 지금 필요 없는 거 다 해놨어요. 예. 선생님, 어휘 좀 부드러운 거 좀. 예. 빨라요. 예. 내가 보니까 별 취미가 없는 것 같고, 이 풀들이 이렇게 많이 우거져 있잖아요. 풀을 제초 작업을 해. 애초기를 돌리라고. 싹 갖고 올라가서 정리해 놓고, 갖다 놓고, 애초기 작업해요. 내가 나중에 다른 약초는 내가 해 올 테니까, 가요. 그동안 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네요. 내가 끌렸다. 여기 끌켰어요. 신선생 약초 캐는 게 취미가 없어가지고 내가 애초기 하라고 시켰어요. 잘하고 있을 거예요. 수박 좀 갖다 줄까요? 안 하던 애들 왜 떨냐? 응? 어떤 애들 왜 떨어? 응? 와이? 털 봐라, 털. 어디 들어가갖고 털을 이래 놨노? 이게 뭐야, 이게? 어디 가서 도대체? 아, 털갈이 한다고 털이 빠졌구나. 털갈이 한다고 털이 빠졌구나. 그래서 이렇구나. 털갈이 하는구나, 너가. 왜 이러나 했네? 물중하게 있다고 털이 왜 이러나 했어. 털갈이를 하는구나, 네가. 털갈이를 했어. 나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했네. 아쉬워. 난 내가 갈 길 가야 돼요. 가서 좀 씻자. 갑시다. 이제 약초도 캤고 오늘 할 일은 어디서 이렇게 됐지? 아, 이거 왜 이렇게 비가 와? 아우, 눈에 물을
아, 논에 물을 열어놓고 왔는데 밤에 갈 수도 없고 큰일 났네. 아우, 내일 눈 뜨자마자 가야겠어요. 콩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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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잤나? 밥 줄게. 네 밥 새한테, 네 밥 새한테 뺏기지 마라, 요번에. 알았나? 새한테 뺏기냐? 응? 새한테 뺏겨, 밥을? 먹어. 먹을래? 뺏길까봐 그러지? 네 까치 가들 너무 좀 심하던데, 네 그렇게 힘이 없나? 응? 신선생, 요번에 비가 그치고, 그거, 조금, 눈 좀 점검해야 된다, 긴급하게. 이렇게 봐봐, 이 물 봐. 길도 지금 침범했잖아, 이렇게. 오늘 뭐 할 일이 있어요? 오늘은 이제, 그, 택배 보내고. 예, 은광기 차하고, 허항문 차야? 주문들 아닌 그 택배 보내고요. 그 다음, 이제, 그 논에 가서 물 있잖아요. 확인하고요. 네. 그 다음 이제 오늘 뭐 과일이 거의 없으니까 과일을 좀 사러 또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괜찮을란가 모르겠네. 전부 다. 비가 어이구 여기도 넘쳤다. 어이구야야 여보 여기 봐 길가 여기도. 그래? 길로도 물 막 넘치잖아. 돈도 만만치가 않을 건데. 뭐 그래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. 뭐 어떻게 하겠어요? 자연이 뭐. 그래도 우리 집 논은 수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빠지게끔 했어. 길가에도 물들이 오죠? 그러니까 많이 오긴 많이 왔어. 많은 비가 왔는데 논이 어떻게 괜찮겠나? 역류했다던데. 그래요? 응. 뭐 역류해도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. 그래요? 예. 왜?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. 그렇게 역류를 했는 것 같은데. 우리 수로가 역류했다는데? 근데 소문에 의하면은. 소문과 확인은 조사를 해봐야지. 확인을 해봐야지만. 아유 아유. 아니 근데 아니 멀쩡한데 너는? 어? 우리 논 멀쩡해요. 우렁이들이 일을 잘해갖고 풀도 없는데 우렁이 다니게 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 무조건. 우렁이들이 다 지금 많은데 저기 중간에 우렁이들을 일을 시키려면은 아이고 작년 이맘때 여기 풀이 엄청 났었는데 작년만 해도 풀이 엄청 났는데 참 우렁이들이 일을 잘하긴 하네요 진짜. 다시 물 대야겠다. 이 수로의 물이 괜찮겠어요? 됐어요, 그 정도면. 비가 굉장히 많은 비가 그치고 나서 오늘 성공적으로 예. 눈이 좋은데요? 예. 그렇네요.
신 선생이 아주 물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. 이제 다음 스케줄대로 출발. 풀도 하나도 없고요. 그리고 뭐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물론 옆집에 있는 벼보단 작지만 그래도 계곡 점검하러 갑니다. 아, 신선생 그거 뭐예요? 그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그래 많이 불어났는데. 어? 아니 물이 불어났는데 뭐 하냐고. 돌젓이야지 돌젓이야. 많이 왔는데 아이고 우리 찍어봐 엄마. 빨리 하고 올라와요. 빨리 하고 올라와 위험하니까.